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니치스일로 심어진 화초, 긴기한한 크고 있는 모습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전에 제가 2월인가 3월인가 긴기한한, 정확히 날짜를 검색해 봐야 되게 알겠지만, 긴기한한을 꽃핀 것을 분갈이 하는 모습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로 물구멍 없는 화분에다가 니치스일로 심는 모습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지금 상태 대부분 이러한 긴기한한을 밖으로나 뭐 이렇게 난석으로나 이렇게 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밖이나 난석을 다 버리고 이 물구멍 없는 화분, 이 모자 화분이라고 제가 일명 그렇게 했습니다. 물구멍이 없습니다. 니치소일만으로, 이 니치소일 지금 6리터가 이제 재고가 남아 있는데, 이 니치소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컸습니다. 그때 이제 꽃을 심을 때에서 꽃은 이제 다 졌고 새순이 나왔어요. 엄청 분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막어진 데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니치스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개 이렇게 심는 모습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두 개 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새순, 이게 지금 새순입니다. 다 새 분지수, 이 연한 것들은 새 분지수입니다. 다 보면은 옆으로 이 다 새 분지수가 많이 나왔어요. 이 새순, 이러한 것은 새순으로 지금 다 나온 겁니다. 분지수가 이렇게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이게 다 분지수 새로 나온 겁니다. 새로 나온 거. 굉장히 세밀하게 보면은 분지수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예.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꽃을 필 겁니다. 이 상태로 하면은 뭐 2, 3년은 끄떡 없습니다. 이제 비료가 떨어진다 치고 위에다가 알맹이 비료나 물비료나 주면 돼요. 물만 과하게 주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굉장히 좀 습기가 있어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잘 크고 있다는 것, 긴기한한 여러분 앞에 잠깐 소식을 전합니다. 예, 니치스일. 그리고 삼색버들 요즘 많이 인기잖아요. 뭐 큰 화분에 심는 경우도 있지만 화단에다가, 정원에다가 많이 심어서 이 삼색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색버들을 제가 물꽂이 했어요. 물꽂이도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잘 내려요. 근데 이제 좀 얘가 연한 것보다는 좀 단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삼색버들, 이것은 이제 화단이나 다른 데 심어도 되겠죠. 화분이나 화단이나 색깔이 세 가지 색깔에서 삼색. 이렇게 보면 버들나무 정도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뿌리가 다 내렸습니다. 갖다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뭐 좀 당분간 놔도 되겠지만 화분에다 심으면 좋겠죠. 제가 니치스일 6리터가 재고가 남았던 게, 6리터 필요한 분은 제가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6리터 짜리는 만원씩인데, 이게 흙이 6리터이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좋고 가볍고 보관하기도 편리해요. 뭐 3개 뭐 4개 뭐 시키면은 큰 푸대보다 이것이 오히려 저렴하다기보다는 관리가 편해요. 가볍고 뜯어서 뭐 여러가지 안좋은 관리가 안좋다고 그래요. 근데 조그마하기 때문에 놓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쓰기도 좋고 여러분들 좋다고 해서 6리터만 시키는 분은 꼭 6리터만 시켜요. 큰 것이 물론 저렴하기는 하겠지만 보관하는 문제, 무겁고 보관하는 문제가 굉장히 안좋다고 그래요. 결국에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는 6리터가 이렇게 많이 좋다고 합니다. 이 시간 니치스일로 긴기한한 이렇게 분갈이해서 잘 크고 있다는 소식, 그 다음에 삼색버들 물꽂이에서 뿌리가 다 내렸다는 소식을 한번 정보를 공유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반려식물 키우면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